안녕하세요. 머니에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단지의 분양 정보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2018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는데요. 3년이 지난 올해 분양에 이르렀습니다. 분양 일정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계획의 변경이 있었는데 주요 과정들을 되짚어 본다면요. 예, 관리 처분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뭐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죠. 2019년도부터 이제 분양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굉장히 더 이제 규제가 강도를 점점 높여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논의되던 분양 가격이 평당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조합 입장에서는 흔쾌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후분양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레미안 라클레시가 후분양을 결정했었던 사례도 있었는데, 근데 후분양 논의가 진행되던 도중에 이제 갑자기 2019년 10월에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후분양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 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민간 임대사업자, 기업형 임대사업자죠. 이쪽으로 일괄 매각하는, 통매각하는 방식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죠.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쪽으로 유권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최종적으로 2021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그 가격이 지금 정해진 것이 5,668만 원이죠. 이 가격으로 결정이 되면서 조합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이제 분양을 앞두게 된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네, 단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규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분양가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후에 레미안 원베일리의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5,668만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직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던 분양가 대비 약 700만 원이 상승한 가격인데,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가격이 오히려 높아진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가 됐고 이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거주 의무, 전매 제한 등 규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가격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에 책정됐던 분양가보다 낮아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 오해를 하셨던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기존에 적용이 되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일종의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주변 분양 단지의 분양 가격 이내 혹은 뭐 1년 이내 비교 대상이라면은 뭐 5% 이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고, 분양가 상한제에서 가격 책정을 할 때는 이제 원가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택지비에다가 기본형 건축비 또 건축비의 가산 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산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가격이 택지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제도가 개입을 하게 된 것이, 정부에서는 한편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속 추진을 해왔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2019년, 20년, 21년 이제 점점 더 그 현실화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택지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이 표준지 공시지가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의 분양 원가는 당연히 연동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대비 올라간 가격입니다만 그 가격을 기초로 했을 때의 분양 예상되는 분양 가격이 여전히 그 주변 반포 지구의 신축 아파트 시세 대비 60%대에 머물기 때문에 당첨되시는 분은 여전히 혜택이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다양한 이제 규제가 이제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일단 거주 의무가 만들어지죠. 분양 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3년, 그리고 80% 이상에서 100% 미만일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제 전매 제한도 가해지는데요. 역시 이제 가격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인근주택 매매가격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에는 8년까지 전매 제한의 기간이 주어지고, 근데 그 기산일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해서 기산이 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아파트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입주를 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생각을 한다면 한 3년 정도 빼보시면 되겠죠. 내가 실제로 입주한 날로부터는 대략 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전매 제한 기간도 가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약 경쟁률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정된 3.3제곱미터당 가격을 적용하면 레미안 원밸리 최소 평형에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 9억 원을 초과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특별 공급 배정도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거주 의무 때문에 입주 시점 전세 임대도 불가능하고요. 입주 시점 시세 15억 원이 넘을 경우에 담보 대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약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가진 수요층이 상당히 한정적일 것 같은데요. 청약 경쟁률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예, 일반적인 관점으로만 보자면 굉장히 악조건이죠.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로 임대를 놓는 것도 불가능하고 뭐 전매 제한 기간까지 가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이 청약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레미안 원빌리와 같은 단지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에서 벗어난 것이죠. 수요 계층이 달라진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냉혹한 현실입니다만 이제는 평생 이 단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계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현실을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비슷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자면은 2019년도 12·16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의 대책에 의해서 투기과열 지구에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이제 전면 금지되는 그런 제도가 생겨났었죠. 그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그 직후에 바로 돌아서서 분양을 진행했던 단지가 개포지구의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였습니다.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근데 최종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 단지의 청약 경쟁률 상위 3개 평형을 모두 보시면 전체 다 분양가 15억을 넘는 타입이었고 경쟁률은 215대 1에서 283대 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출이랑 전혀 상관없이 이 강남의 주요 지역의 아파트 청약을 계속해서 원하는 수요는 자금력을 갖고 있는 수요는 그만큼 충분히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와 달라진 점은 이제는 입주 시점에 전세 임대를 놓을 수 없다. 뭐 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증여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 뭐 잊으시면 안 되겠죠. 내가 뭐 자금력이 설사 좀 취약해서 뭐 전세 임대로 놓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그때는 이제 부모님 카드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증여의 방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뭐 전체 뭐 현금 증여를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뭐 증여세를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뭐 10억이 넘는 경우니까 2억 4천만 원에다가 10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 뭐 40%의 증여세를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금액을 계산에 넣더라도 주변 시세 대비의 그 분양 가격을 감안하면 여전히 이익인 것이죠. 뭐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뭐 기존 아파트에 대한 증여 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증여의 방법을 통한 이 청약 결과도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총 2,990가구지만 실제 일반 분양 물량은 224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갖고서 기다린다고 나한테 오지 않는 굉장히 또 확률이 적은 이 청약 시장이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은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미안 원밸리의 분양 가격과 차후 청약 결과는 현재 재건축 절차 막바지에 이른 다른 단지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올해 레미안 원밸리와 함께 가장 큰 화두인 둔촌주공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총평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비슷한 고민을 계속 해왔던 곳이 둔촌 주공이었죠. 뭐 둔촌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라는 이제 단지명까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분양 일정이 차일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후분양 논의도 역시 이 둔촌주공에서도 뭐 남았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사업비를 조합이 부담하는 게 만만치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레미안 원빌리의 사례를 따라서 적정 수준에서 조합 입장을 반영한 그런 이제 분양 가격이 결정이 되면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올해 이제 분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레미안 원빌리와 상당히 이제 비슷한 입지를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재건축 단지가 레미안 원 펜타스가 있습니다. 신반포 15차 재건축 단지가 될 텐데요. 청약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레미안 원빌리와 좀 비슷한 양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레미안 원 펜타스도 이제 진행이 되면서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분석을 해드린 레미안 원빌리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는 물론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상당수의 분들은 이제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단지가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죠. 항상 이 시장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그런 청약단지들의 분양가격이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충분히 당첨만 된다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 자금력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단지들이 조금씩 시간이 뒤로 늦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내 자금력으로 커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올라가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 집 장만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원하는 지역, 내가 원하는 상품 미리미리 분석을 해두시고 청약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레미안 원베일리 단지의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레미안 원베일리 청약 분석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좀 집중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타의 단지들 대비 청약 제도의 적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미안 원베일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이 될 강남 재건축 단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비슷한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224가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전용 면적 46제곱미터부터 74제곱미터까지만 일반 분양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작은 이 공급 평형 46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발표된 평당 가격이 5,668만 원이었죠. 20평형에 대해서 5,668만 원을 곱해보면은 10억이 넘는 가격으로 산출이 됩니다. 물론 평균 가격 개념이기 때문에 개별 주택형에 적용을 할 때는 평당 가격이 약간씩은 변동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오차를 감안한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9억은 다 넘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가격 자체가 9억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청약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가장 먼저 특별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단지들을 분석을 해드릴 때는 항상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내가 특별 공급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해당된다면 당연히 특별 공급 먼저 지원을 하셔야 된다.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레미안 원베일리에 있어서는 그 말씀은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가격이 9억을 넘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이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이 항목을 보시면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 공급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8년 5월 4일부터 이 법률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제35조부터 4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죠. 이 35조에서 47조까지 열거되어 있는 특별공급 대상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노부모, 부양자 등 여타의 모든 특별공급이 분양가격 9억을 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일반공급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당첨자들의 청약 가점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만큼은 큰 변동사항 없이 여타의 단지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조를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그 거주기간을 정해서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조항, 이제는 굉장히 친숙하실 겁니다.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들이 이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계셨던 서울 수도권의 주요 단지들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지역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레미안 원베일리도 아마도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들 그 선에서 대부분 다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대출 제도 때문에 이 레미안 원베일리에 대해서 아예 이제 꿈을 접어버려야 하는 분들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펴보시면 사실 이 9억을 넘을 경우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진 이러한 제도는 생각보다 꽤 일찍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을 하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과 관련된 제도가 이전에는 없었던 규제죠. 분양가격 9억을 초과할 경우에 보증 자체를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 이후부터는 분양가 9억을 넘을 경우에 중도금 대출 보증을 안 해주니까 대출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레미안 원빌리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작은 주택형 46제곱미터의 분양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공급으로 이번에 공급이 되는 전체 평형이 모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 시점에 가서 이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셔야 되겠죠. 주택담보대출도 거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15억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것과 관련된 제도는 2019년 12월 16일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새롭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이러한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은 이제는 불가능해진 상태인 것이죠. 시세를 예측을 해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뭐 바로 인근에 있는 반포 센트럴자의 24평형의 실거래가가 약 22억 원으로 거래가가 잡히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레미안 원베일리의 가장 작은 평형 20평형도 입주 시점에 가서는 앞으로 3년 후가 되겠죠. 입주 시점에 가서는 최소한 15억 원은 초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위의 평형도 마찬가지로 전체 평형이 15억 원을 넘어가는 정도의 시세로 이제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15억 원을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금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만 도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단지이기 때문에 거주 의무도 주어지죠. 입주 지정일로부터 시작해서 일정 기간 내가 반드시 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돈이 없어서 뭐 혹은 뭐 대출이 안 나와서 일시적으로 뭐 전세를 먼저 놓는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현금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만을 위한 그러한 단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약 경쟁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뭐 장애물이 있죠. 대출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고 특별 공급도 없고 입주 이후에 거주 의무도 있고 해서
자유롭게 지원할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과연 높게 나올까라고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약 경쟁률은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뭐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또 다음 강의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한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하게 빈번하게 이 레미안 원베일리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가정을 해보자면 증여거래가 꽤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계한 전국 아파트 증여거래는 8만 2천 건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수준이죠. 그 전년도 2019년도 동일 기간에 비교했을 때 41%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증여거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시장 상황을 이해하시고 있다면 당연히 레미안 원베일리에 대해서도 자제분이 자금력이 좀 약하다면 당연히 현금 여력에 있는 부모님이 증여로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예측이 되는 부분이죠.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양가격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냥 현금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증여세 전체를 이제 완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일까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전용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예상되는 분양가 13억 6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과세가액은 현금 증여했으니까 그대로 다 잡아주시면 되겠죠. 직계존속에 대한 5천만 원 공제를 빼고 과표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분을 빼고 나서 한 13억 원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산출세액은 2억 4천만 원에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하는 40%를 곱해주게 되면 3억 6,40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신고세액 공제를 빼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3억 5천만 원 정도의 이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현금 증여가액 13억 6천은 이제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장 하단에 산출되어 나온 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제분이 납부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이 두 개의 금액을 모두 합치면 17억 원이 약간 넘는 금액으로 나옵니다. 이 금액과 전용 59제곱미터인 바로 인근에 있는 신축 단지의 실거래가, 현재 시세를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역시나 반포 센트럴 자리를 갖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2억 원 정도로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죠. 증여세를 다 납부하고 이러한 형태로 아파트를 취득을 하게 되더라도 시세 차익 4억 8천 6백 이상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여 방식이 아닌 그냥 내가 돈이 다 있어서 그대로 내 현금만 갖고 취득을 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뭐 9억 원 정도의 또 시세 차익을 예측을 하시면 되겠고요. 증여세를 다 납부한 이후에도 상당한 수준의 시세 차익을 예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여력에 있는 분들 뭐 부모님이 자제분에게 이렇게 뭐 증여를 해주는 이런 방식의 거래도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러한 연유에 의해서 청약 경쟁률은 당연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또 있죠. 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전매 제한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레미안 원베일리 이후에 앞으로 남아있는 다른 강남권의 주요 뭐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서 다른 단지들의 분양가격,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다른 단지들은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지 그 부분은 이어지는 시간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